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분야로 쉽고 재미있는 영어를 알아보는 그레이스 선생님 시간이에요. 자, 오늘은 place, 장소, 어떤 장소에 대해서 알아보냐면요. 자, Neuschwanstein Castle. 자, Neuschwanstein 성이에요. 어떤 성인지 딱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실 거예요. Have you ever wondered if Walt Disney's Magic Kingdom actually exists in real life? Have you ever가 나왔죠? 자, have you ever wondered? 자, have PP 동사 모양이 have 플러스 과거 분사인데 ever가 들어가면 뭐뭐 해본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완료 시제의 경험적인 용법이죠. 그래서 wondered if wonder가 의아해하다, 궁금해하다예요. 자, 그러면 A는 B다라는 사실을 알면 의아하거나 궁금하지 않겠죠. 자, 그럼 긴지 아닌지를 몰라서 의아해하고 궁금해하는 거니까 접속사를 뭘 써주죠? if를 써주는 거예요. if나 whether를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궁금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모를요. 저 월트 디즈니의 그 마법의 성이 actually 실제로 exist 하면 존재하다죠. in real life 실제 생활에서 존재하는지에 관해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라는 문장이에요. 자, 그래서 have you ever wondered if 이하가 뭐뭐인지 아닌지를 궁금해하다. 목적어절인데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wonder, 궁금해하다, 의아해하다죠. 자, 궁금해하다, 그 다음에 ask, 물어보다 질문하다예요. 자, doubt 하면은 뭐뭐인지 아닌지, 그치, 의심스러운 거죠. 자, want to know, 알기를 원해요. 왜 알기를 원할까요? A는 B다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알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냥 be not sure. 확신하지 않아요. 자, A는 B다라는 사실을 알면은 확신을 하겠죠. Be not sure는 A가 B인지 아닌지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의아심, 질문, 의구심이나 불확실을 나타내는 동사 다음에는 A는 B입니다 라고 사실을 말해주는 대절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뭘 쓰면 될까요? 그쵸, 긴지 아닌지 궁금해. 긴지 아닌지 의아해. 자, 긴지 아닌지 물어봤어. if나 whether를 이끄는 명사절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wonder, ask, doubt, want to know, 근데 be not sure 다음에는 that 이하 쓰지 않고 if나 whether, 지금처럼 if나 whether를 쓴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디즈니랜드의 대표적인 트레이드마크잖아요. 디즈니랜드 마크인 그 마법의 성이 실제 생활에 존재한다는 거 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So on top of a hill in the Alps of Bavaria, Germany, there is a breathtaking castle called Neuschwanstein. So on top of a hill in the Alps 하고 여기 콤마까지가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예요. So it's Bavaria, 알프스 산맥의 on top of a hill. 꼭대기에는 하고 긴 부사구가 나올 때는 콤마를 찍어주시는 게 좋죠. 딱 구분을 해주시고. 자, 독일 그 알프스, 버버리 알프스 산맥에 있는 그 언덕 꼭대기에는, 자, 여기까지네요. 부사구가 콤마 찍어주시고. 자, there is 하면은 뭐뭐시 있다죠. There is a breathtaking castle. 자, breathtaking 하면은 breathtaking, breath가 숨이에요. take가 가져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럼 breathtaking 그대로 해석해 주시면 숨이 막힐 것 같은, 너무 멋있어서, 그죠? 숨이 막힐 것 같은, 아름다워서 숨이 막힐 것 같은 성이 있습니다 하고 문장 끝났죠. 그래서 어떤 성이냐면은 Neuschwanstein이라고 불리워지는 성하고 Cold Neuschwanstein이, 그쵸, 앞에 있는 castle을 꾸며주는 분사 구의 역할을 하는 거죠. So with its white limestone facade and deep blue turret, so it is known to have inspired the Magic Kingdom, the castle in the Disney classic Cinderella and Disneyland Sleeping Beauty castle. So with its white limestone facade and deep blue turret 하고 또 전치사가 이끄는 부사구가 앞에 나갔어요.
자, 그래서 그것에 하면 그것은 뭐죠? 그렇죠? 저 노션 스테인 성을 말하는 거죠. 그 성의 하얀색 라임스톤 하면은 석회석이에요. 이제 페케이드 하면은 우리가 그냥 파사드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얀색 석회석 파사드와 딥 블루 하면은 진한 파랑이에요. 진한 파란색 큐레츠 하면은 왜 성에 보면은 이렇게 꼭대기에 탑처럼 되어 있는 뿔 있잖아요. 그걸 큐레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파란색 진한 파란색의 그성 꼭대기 탑을 가지고 있어서 자 뭐가요? 성이요. 자, 그 노션스테인 성은 하얀색 석회암 파사드와 그다음에 진한 파랑색 그성 꼭대기, 이제 뾰족한 성 꼭대기를 가지고 있어서 it is known to 그것이 알려져 있대요. 그럼 그것이 뭐지? 뭐가 알려져 있느냐? Have inspired. 자, inspire가 무슨 뜻이죠? 영감을 주다라는 뜻이죠. The Magic Kingdom, 그 마법의 성, The Castle in the Disney Classic Cinderella, 그 디즈니 고전 신데렐라 다 아시죠? 12시 되면은 그 마법이 풀려서 저 유리구두를 벗고 도망간 신데렐라, 그 디즈니 고전인 신데렐라의 그 성, 그 다음에 디즈니랜드의 그 매직 킹덤, 마법성. 왜그 디즈니 애니메이션 보면은 맨 앞에 나오는 디즈니 성 있잖아요. 그죠? 그 마법성. 자, 그리고 디즈니랜드의 슬리핑 뷰티 캐슬. 잠자는 숲속의 미녀. 그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성. 자, 이런 성들에게 have inspired. 뭐 했다? 영감을 주었다는 것이 자, is known.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 가짜 주어고, 뭐가 알려져 있느냐? 진짜는 이 to, 부정사 이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노션 스테인 성이 그쵸? 디즈니랜드 대표적인 그 상징인 마법의 성하고 신데렐라에 나왔던 성하고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 나왔던 성의 그런 모티브 보고 영감을 준 모티브가 되었다는 얘기죠.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자, 노션 스테인 캐슬 was built by King Ludwig II of Bavaria, who was a great admirer of Richard Wagner, the world-renowned composer. So, 노션스테인 성은 to was built 뭘 써야 될까요? 저 수동태를 써주셔야 되죠. 왜 성이 짓는 게 아니라 지어지는 거니까. 자, 누구에 대해서? 그 루드비히 2세. 그죠? 자, 루드비히 2세 왕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자, 어떤 왕이냐면요. 자, who was a great admirer? 자, who was 관계대명사가 나왔어요. 관계대명사 다음에 was 동사 나왔으니까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죠. 그러면 주어가 없으면 뭐가 되는 걸까요?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was built by 행위자도 나왔어요. 자, 그럼 행위자가 나왔으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 능동태로도 바꿀 수 있거든요. 자, 근데 능동태로 바꿨으면 King Ludwig II of Bavaria built Neuschwanstein Castle하고 관계대명사까지 써주려고 하니까는 주어 부분이 너무 길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문장은 수동태가 더 좋은 문장이 됩니다. 주어 부분이 너무 기니까요. 자, 그리고 수동태를 쓰는 거는 이런 주어를 갖다가 좀 더, 뭐 사람은 아니지만 좀 더, 좀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수동태를 표현에 더 많이 써요. 자, 그래서 루드비히 2세는 어떤 사람이냐? So, great admirer, admire, 여기 이까지만 보시면 admire. 그쵸? 존경하다, 존중하다라는 뜻이죠. So, R이 붙었어요. 이로 끝나니까 R만 붙어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존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응? 그래서 칭송하는 사람. 그래서 리차드 바그너. 자, 바그너 아시죠? 바로 그 음악의, 그죠? 바로 그 음악 시대의 그 유명한 작곡가 바그너예요. 그래서 바그너는 또 어떤 사람이냐 하고 콤마 뒤에 동격구문이 나오네요. 세계적으로 renowned
유명한 알려져 있는 컴포저, 작곡가인 저 리차드 바그너의 아주 굉장한 추종자였던 루드비히 2세에 의해서 저 노션스테인 성이 지어졌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문장 보시면 It was built in his honor. 자, 그것은 지어졌습니다. 그것은 노션스테인 그 성이 되겠죠. 성이 지어졌대요. In his honor. 자, honor가 뭐예요? 그렇죠? 명예잖아요. 명예, 존경. So 그의 명예, 그 그를 기르기 위해서, 그의 명예를 기르기 위해서 누구? 리차드 바그너가 되는 거죠. 자,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의 명예를 기르기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So the name of the castle also refers to the Swan Knight, one of Wagner's characters. 자, 그 성의 이름은 또한 refers to, 자, 언급을 해요. 뭘 언급하냐면은 the Swan Knight. Swan Knight가 이제 백조의 기사네요. 백조의 기사라고 또 언급을 해요. 자, 그러면 이 백조의 기사는 또 뭐냐? 바그너의 characters, 바그너 작품들 있잖아요. 오페라도 있고, 뭐 교향곡도 있고. 지금 바그너 작품들 중 characters, 여기서는 등장인물로 쓰인 거죠. 캐릭터가 성격이란 뜻도 있고, 특징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글자란 뜻도 있고, 등장인물이란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그너의 그 작품의 등장인물들 중에 원, 하나인 Swan Knight를 언급합니다 하고 Swan Knight가 누군지를 또 one of Wagner's characters 해서 동격구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Notionstein 성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 내부에 그 시인인 타노이저 그 백조의 기사 그 로헨 그림하고 그의 아버지 그래서 성배의 왕인 파르지팔의 벽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벽화들 중에 한 등장인물이 이 스완 나이트거든요. 자, 그리고 그 바그너가 뭐라고 했냐면요. 그 루드비 2세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는 불행하게도 너무 아름답고 현명하며 숭고하고 군주다워서 나는 그의 생명이 희미해져 사라질까 두렵다라고 하는 아주 그 또의 칭찬을 또 했어요. 저 존중하고 막 저기죠. 자, 그래서 그 바그너는 굉장히 게르만 민족이 우월하다는 민족 우월주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바그너의 곡이 금지곡이에요. 왜냐면은 그 나치 2차 세계 대전 때 2차 대전 때 나치들이 유태인을 학살할 때 아우슈비츠 같은 데서 그 학 학살하고 대량으로 학살하고 할 때 그 학살장에 들어가고 학살장에 틀어놓은 음악이 바그너 음악이래요. 왜냐면 바그너 음악이 그 독일인의 그 정신을 가장 잘 살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루드비 2세도 바그너를 굉장히 존중했고요. 그리고 히틀러도 바그너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루드비 2세는 좀 그 페르시아 전쟁하고 패해가지고 패해서 이 성으로 엄청 비난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골로 와서 그 성 짓는데 그 집중을 했어요. 근데 이 왕의 죽음은 굉장히 좀 미스테리해요. 그 물에 빠져서 익사한 상태로 발견이 됐거든요. 주변 호수에서. 근데 그 어떻게 물에 빠졌는지는 잘 몰라요. 되게 여러 가지 설이 많아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네, 첫 번째 문장 보실게요. The construction of the castle started in 1869 and 14 rooms were majestically decorated before Ludwig II's sudden death in 1886. 자, construction 하면 construct 여기까지만 보시면 이제 build 같은 말이죠. 짓다, 건설하다. 그 성에 construction이니까 명사 형태죠. 그 성의 건설은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started가 동사가 되는 거죠. started 시작을 했어요. 언제 시작했냐면은 1869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1869년 같이 과거의 명확한 때를 나타내는 부사나 부사구가 나오면
초과 과거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럼 시제를 반드시 뭘 써줘라? 과거 시제만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the 14 rooms. The 14 rooms. 14개의 방이 were majestically decorated. 자, were decorated 하면은 장식되어 지다가 되는 거죠. 자, majestically 보면은 형용사가 majestic, 웅장한이란 뜻이에요. So majestically, ally가 붙었으니까 좀 부사가 되는 거죠. 웅장하게, 아주 멋있게 웅장하게 장식되어졌습니다. 비슷한 말, splendid 쓰시면 돼요. splendid, 아 멋진이란 뜻이거든요. 자, 뭐 하기 전에 before the Ludwig the Second, 자, 루드비 2세의 갑작스런 죽음 전에, 언제? 1886년에 갑작스런 죽음 전에 14개의 방이 아주 웅장하게 멋있게 장식이 되어졌대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줬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하지 않다고. So while the castle though looks medieval, it is equipped with a high-tech system of toilets with automatic flushing and an air heating system throughout the whole building. 자, while이 이끄는 부사절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while은 때를 나타내기도 하죠. 뭐뭐 하는 동안. 그 다음에 또 뭘 나타내기도 했어요. 반면이라는 뜻도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러면 castle, 그 성이 looks medieval. 자, look, 감각동사 나왔어요. 자, look이 뭐뭐처럼 보이다 하려면 뒤에 형용사나 아니면 like 플러스 명사 써주시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 성이 중세시대처럼 보이는데, 자, 보이지만 그것은 equipped with 하면은 어떻게 equip이라고 하는 게 장비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장비를 갖추다. 그래서 be equipped이면은 with 하면은 어떤 장비가 갖춰지다. 그래서 어떤 장비를 갖추게 되다. 그래서 그것은 갖춰졌어요. 하이테크 시스템 오브 토일렛이니까는 고도의 기술이에요. 자, 토일렛. 고도로 발달된 화장실 기술이에요. 그냥 그 시대에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이 아니라 비데도 쓰고 한 지금이 아니라 그 시대에 비교했을 때 그 고도의 기술을 갖춘 화장실 시스템. 그래서 어떤 기술이냐면 오토매틱 플러싱. 플러시가 물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세식이에요. 자동 수세식 기술. 응? 자동 수세식을 갖춘 고도 기술의 화장실 시스템이 장비가 갖춰져 있었고. 자, 그리고 an air heating system throughout the whole building. throughout 하면은 뭐뭇을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통과하는 그런 느낌의 전체사거든요. 그래서 건물 전체에 쭉 걸쳐서, 건물 전체 쭉 전체에 걸쳐서, 자, 공기 히팅 시스템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면 돼요? 중앙난방이에요. 그러니까 중앙난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딱 중세시대 지어져가지고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발달된 시설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 어떻게 우리 지금 쓰는 화장실 수세식 시스템을 갖춘 그런 화장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쓰는 그 보일러, 그죠? 그 중앙 난방 시스템을 갖춘 그 온열 난방 시스템도 가지고 있대요. So every year, 해마다 over 1.3 million tourists cross the gate of this magnificent castle. 자, every 다음에는 단수 명사 써주셔야 돼요. 자, 해마다 자 13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자, 웅장한 그 성의 게이트니까는 그쵸? 들어가는 문, 정문이죠. 정문을 cross, 건너가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그 성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 해마다 130만 명 이상이 된다는 얘기죠.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노이슈반슈타인, 그 전 영어 발음으로 한 거예요. 노이슈반슈타인이 이제 한국식 발음, 독일어 발음 그대로고, 그 노이슈반슈타인 그 성의 전경이에요. 굉장히 멋있죠. 자, 이거 멀리서 찍은 거예요. 여기 뭐 호수도 있고 뭐 산속에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정말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이게 매직 킹덤, 디즈니랜드 매직 킹덤 보시면은 정말 비슷하게 생겨. 여기 요런 파란색 요런 부분 있잖아요. 요런 파란색 뾰족한 부분, 여기가 그 아까 나왔던 딥블루
threat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정문이 되는 거고, 내부 보시면 아까 14개의 방이 엄청 웅장하게 멋있게 장식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그 그림, 그죠? 자, 그림, 시인의 그림 있는 방, 이런 방 보시면은 정말 엄청 화려하게 장식이 되었죠. 자, 여러분들도 꼭 한번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